저희가 하이퍼서시스 테스트 배울 때 그 크리티컬 밸류랑 업저브드 밸류를 계산을 해서 크리티컬 밸류보다 업저브드 밸류가 크면 리젝트 널 하이퍼서시스 하는데, 뭐 이거랑 똑같은 게뭐 p 밸류를 계산을 해 가지고 p 밸류랑 알파 밸류랑 비교한 다음에 p 밸류가 알파 밸류보다 적으면 리젝트 널 하이퍼서시스 똑같이 나온다 어쩌다 이러면서 막네개 밸류를 얘기를 하면서 엄청 헷갈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Test of Significance입니다. 테스트 오브 시그니피컨스는 어느 경찰관의 이야기다. 네. A cop's story다. 네. 이렇게 비유를 들고 싶어요. 이 어느 경찰관의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이제 테스트 오브 시그니피컨 테스트 오브 시그니피컨스, 소위 말하는 그 statistical hypothesis 테스트의 그 뭐 critical value, p value, 뭐 alpha value,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배우실 수가 있어요. A cop이라고 이제 한 경찰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a cop, a c o p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a c o p, a cop, 어느 경찰. 여기까지는 외울 수 있겠죠. 네, 거기는 이제 딱 아, 오케이, a cop 괜찮아. 오늘 또 이렇게 일부러 이 cop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자켓도 좀 입고 탔습니다. 멋있나요? 네, 좀 경찰처럼 보이나요? 네. 안 보이면 말고. 아무튼 그 a cop인데, 자 들어보세요. hypothesis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null hypothesis, alternative hypothesis setup을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스텝으로 주로 그 rejecting null hypothesis criterion을 setup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기본 리서치 시나리오에서 rejecting null hypothesis 하는 그 criterion이 어떻게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null hypothesis setup 되고 나면 이제 이게 뭐 원 테일이냐 투 테일이냐, 디폴트로 보통 투 테일 하이퍼서시스 쓰죠. 투 테일이 좀 더 컨저버티브 하니까. 그래서 투 테일 너 하이퍼서시스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디그리 프리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T 테스트냐 뭐 F 테스트냐 Z 테스트냐 이걸 한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가서 그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이, 저희가 그랬죠, 자판기라고, 크리티컬 밸류 주는 자판기라 그랬잖아요. 네. 자판기에 가서 크리티컬 밸류 C 크리티컬 밸류를 가져오는데, 그때 저희가 자판기에 집어넣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T 테이블이라고 보죠. T 테스트라고 했을 때 자판기에 뭐뭐 들어가나요? 첫 번째 directionality, one tail, two tail 들어가고, 그거는 이미 이제 hypothesis 셋업할 때 잡혔고, 두 번째 넣는 게 이제 sample size 가지고 degree freedom 하는데, 세 번째 알파 밸류를 넣어야 되잖아요. 알파 밸류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critical value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알파 밸류를 바꾸면 critical value도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알파 밸류가 type 1 error rate이기 때문에 에러가 크면 좀 liberal 하면 critical value가 좀 적어요. 그래서 reject null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알파 밸류가 이렇게 에러기 때문에 에러를 아주 줄여버리면 statistic analysis가 conservative 하게 된다는 표정을 쓰는데, 이게 rejecting null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너무나 이 에러를 갖다가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작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뭐 테스트는 좋아지는 거죠. 근데 reject null hypothesis 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니까 holding all things constant 하면서.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파를 먼저 정하고 알파에 의해서 critical value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A와 C가 두 개의 value가 커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파가 결정되고 나면 C critical value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AC가 있어요.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hypothesis 테스트에서 뭘 하나요?
그러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이렇게 구해요. 근데 테스트 스태티스틱의 다른 네임이 observed value, 관측 지금 뭐 스태티스틱이에요. 네, 관측 통계량이기 때문에 observed statistic이기 때문에 O로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놓고 observed statistic을 구해놓고 그 observed statistic이 이제 given direction으로 뭐 upper tail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observed statistic이 critical value보다 크면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는 거고 혹은 observed statistic이 falling into region of rejection 기각력에 들어가면 reject null hypothesis 하는 거고 이 observed statistic이 critical value를 exceed 못해서 크지 못해가지고 retaining, fail to reject null hypothesis 하는 그 retain, region of retention 예. 그러니까 비기각력으로 떨어지게 되면 observed statistic이 우리가 fail to reject 혹은 retaining null hypothesis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A를 가지고 알파를 가지고 C를 구했어요. 그죠? critical value를 구해놔요. 그 다음에 O를 구한 다음에 O랑 C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O랑 C랑은 달라요. 왜냐면 두 개가 이제 두 개 비교를 하니까 다른 패밀리인데 A, C랑은 같은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를 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거기서 그러고 끝내면 되는데 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하면 스태티스크 프로그램에서는 p-value를 줍니다. 예, 그럼 갑자기 이거는 또 뭐야? 뭐 SPSS는 또 그 p-value를 sig value, significance value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저기 뭐냐 그 p-value가 나오는 툭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 p-value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sampling distribution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 끝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이제 observed value를 딱 자르면 꼬랑지가 나오겠죠. Observed value를 기준으로 해서 그 sampling distribution을 잘라내면 null distribution이라고 그러죠. 그걸 잘랐을 때 꼬리 부분의 영역인 거예요. 그것을 p-value라고 부릅니다. 원테일 경우는 이제 그렇게 다 거기에 되는 거죠. 그러면 p-value는 observed value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랑 P랑 세트인 거예요. 그 걔네 둘이 또 커플인 거예요. 자, A가 있었고 C가 있었고 O가 있었고 P가 A cop, A C O P 어떤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경찰은 A C가 커플인 거예요. 왜냐하면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를 알아야 되니까 critical value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인 알파 밸류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O를 구했는데 이건 데이터에서 empirical한 데이터에서 O는 test statistic 혹은 observed value죠 그렇죠? 그게 뭐 Z면 Z observed value 뭐 T면 T observed value 이렇게 불러요 네. 이 test statistic observed value를 구해가지고 얘네들 O랑 비교를 한 거나 왜냐하면 observed value를 가지고 p를 구해서 ap를 비교한 거냐 co를 비교한 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파를 가지고 c를 구해놓고 c랑 observed value를 비교해가지고 reject null, retain null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ac가 커플이고 그리고 op가 커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p를 가지고 결정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CO랑 CO의 결정이 AP의 결정과 같다. A컵에서 중간에 있는 네. CO의 결정이 AP의 결정과 같다. 어떤 결정이냐면 그럼 위쪽은 조금 쉬워요. 컴퓨터가 어차피 p-value는 계산을 해주니까 네. sig-value는 계산을 해주니까 SPSS는 결국에는 p-value가 alpha-value보다 적으면 reject null이고 p-value가 alpha-value보다 적단 얘기는 Observed value가 critical value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given direction에 있어서 equivalent 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decision을 내리냐, 네. 뭐 OP로 CO로 decision을 내리나 AP를 가지고 decision을 내리나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A는 alpha value 그걸 가지고 critical value C를 구했고요. 그 C를 구한 다음에 Observed Value, O를 구해서 C, O를 가지고 Decision을 내리는데 결국에는
AC와 OP가 커플이기 때문에 C로 만들어진 P-value. 네, P-value랑 처음에 시작했던 알파 밸류랑 컴패리즌 하는 게 이퀴빌런트 하다라는 이 한 경찰의 스토리가 이루어집니다. 뷰티풀하지 않나요? 이 한 경찰 A cop's 스토리만 기억하시면요. Test of significance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